네, 일단은 SK그룹 중국 렌터카 사업 매각했다는 이 이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유재 기자. 네, SK그룹의 이 중국 지주사가 SK차이나인데요. SK차이나가 이 렌터카 사업에서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렌터카 사업을 일본 도요타 중국법인에게 이제 매각을 한 것인데요. 일단 그 기업은 SK 오토 서비스고요. 여기에 지분 100%를 도요타에 약 500억 원 규모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SK 그룹이 지난 2011년에 금호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이제 중국에도 렌터카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,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만에 여기에서 이제 철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. 일정 부분은 예견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뭐 가장 많이 뭐 매출이 나왔을 때,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도 뭐 웬만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도의 정도의 뭐 성과를 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크지 거에 대한 뭐 않았어요. 조롱들도 많이도 받기도 했고 했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한 것인데, 근데 다만 이 SK 차이나의 핵심 사업이 이제 렌터카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그럼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나오고 되고요. 또 SK 그룹이 이 중국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룹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앞서서 6월에 이 베이징 SK 타워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SK 그룹이 중국 사업의 비중을 이제 줄이는 거 아니야? 이제 안 된다고 판단을 한게 아니야?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, 일단 SK 측의 입장은 이 매각한 돈으로 중국의 뭐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뭐 그렇죠. ESG 관련 투자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사업 비즈니스의 재조정이지 뭐 축소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얼마 전에 현대차 그 중국 법인의 주재원 뭐 수십 명 철수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, 이것 또한 중국 사업 뭐 축소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. 이게 저희 특파원, 중국 특파원이 사실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. 지금 현대차 중국 법인의 주재원들이 약 30여 명이 다음 달 초에는 귀국을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게 결국은 이제 조직 개편도 단행이 되는 건데, 현지화 전략,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 현지화 전략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있다라는 이런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고, 이는 결국 또 중국 사업의 축소 가능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 현대차가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내 점유율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한 3개 정도 공장의 매각도 이제 추진 중이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려져서 아, 실제 그런가 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이건 또 현대차의 문제만은 아닌데요.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뭐 사업을 축소하거나 뭐 전환하거나 이런 움직임인데, 현재 롯데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이미 백화점이나 마트 사업에서 철수한 바가 있고요. 삼성도 이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과 PC 조립 공장을 폐쇄를 하기도 했습니다. LG도 지난해에 이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을 하는 등이 대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 매각이라던가 사업의 이 축소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탈중국을 했을 때는 기업은 사실 정확하잖아요.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,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둔화 조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렇게 과연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것 같고,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 다좀 생각해 봤겠죠. 네, 질문하면서 답을 뭐다 주셔서 저한테 답이에요?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답인가요? 제 생각이었는데.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게 보시면 뭐 사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졌지만, 우리는 이미 사드 갈등 때, 사드 사태 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거리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, 그때 추락한 점유율이나 이런 게 바로 원상복귀가 좀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요즘 계속해서 보도를 접하시겠지만, 중국 정부가 각종 부분 부분들을 지금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역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성으로 꼽힐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런 움직임도 하나의 철수의 배경으로 되는데, 근데 사실 일본은 아까 그 SK 렌터카를 도요타에서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중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은 축소하는 거라는 거에 있어서 이게 중국 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,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가격이나 품질에서 현재 되게 모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 초고가의 제품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, 일본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요. 조금 가성비가 있고 싸고 이런 걸 원하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
자국 물건을 사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뭔가 묘책을 찾지를 못하고 네.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현지에서도 수요가 좀 부진하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고, 그리고 뭐 이런 결과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, 영업이익률,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아마 전경련 발표 자료를 배경으로 저희 김종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을 네. 텐데, 뭐 스마트폰, 자동차, 화장품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점유율도 계속 줄고 맞아요. 실적도 악화가 되고 있다 네네.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택하는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조언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고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네. 중국 시장은 워낙에 또 그렇죠. 성장성이 네. 있는 곳이고, 일본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좀 양국 간의 어떤 경제 협의체를 좀 활발히 구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움들은 좀 해소를 좀 해주고 네.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게 좀 해줘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